예, 제 옆에 임원영 민정문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건강하시죠? 예. 예. 네. 예. 더위에 고생 많았습니다. 아, 네. 예. 내일이 8.15 해방이니까. 예, 글쎄 말이에요. 78주년인데. 78주년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저는 그냥 8.15를 정의하라면은 네. 8.15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이 그 민주 정권 빼놓고 네. 비민주 독재 정권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한국 국민 전체를 친일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지 하는 걸 노력해 온 정권이다. 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네. 그랬는데 드디어 78년 만에 네. 등장했어요. 윤석열 정권이 완성한다. 아, 78년 만에 네. 이제 그야말로 친일 정권으로 완성하면서 그 완성의 그 세계 선포식이 바로 앞두고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 아베 총리의 아버지가 그 당시 총독부 저거였죠. 그 8.15 해방 맞을 때 예, 예. 가면서 예.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예, 그렇죠. 돌아왔죠. 이미 돌아온 지는 오래고 네. 이제 한국 국민 다수 물론 전체는 아니죠. 네. 다수에게까지도 이제 친일 사상을 파급시키는데 감염시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저 송영 기자, 예, 우리 저 소장님께서 이제 저거 오셨는데 우리 심은 선생의 그 시를 한번 좀 그날이 오면 시를 좀 듣고 또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 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함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고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예, 그 글도 좀 올려주세요, 화면에. 네. 우리 소장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날이 오면 시윤에. 참. 예. 그날이라는 게 바로 내일입니다. 8월 15일. 네. 일본이 이제 그냥 바로 항복을 하는 날인데,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어떤 풍경이 벌어질지, 네. 윤석열이 이제 또 어떤 명언을, 그 명언이 이제 악담인지 우리 민족에게 악담인지 예. 나올지는 이제 기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네. 잘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거나, 우리 민족 의식을, 민족 주체성을 말살해서 한미일 네. 그 제국주의의 그 산하로 네. 다시 들어가는데 일조하는 네. 내용으로 가는 날이다. 이게 이제 8.15가 보는 내일의 8.15가 맞는 그 의미로 보고 네. 내일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짓말 많이 볼 거예요. 네. 8.15 돼가지고 뭐 대기 들고 만세 부르다 하는데 실제로 그때요. 네. 8.15 났을 때 통곡한 사람이 두 무리가 있어요. 네. 두 무리가. 아, 그래요? 예. 다 막 좋아했을 것 같죠. 처음에는 그 뭔지 몰랐어요. 그게 웬만큼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하도 그게 고문체로 그 일본 천황이 그 어려운 고문체로 써가지고 그 전체에 보면 항복한다는 그 자리 하나도 없어요. 항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은 연합국 측 그 포츠담 선언을 그냥 우리가 국민
그 우리 일본 국민이 살아나기 위해서 수락한다. 그게 이제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뭔지도 잘 몰라요. 예. 그 당시 사람은 뭐 가이로 포트담 선언에 뭘 했는지 전혀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그 당시 증언에 의하면 가장 정확한 증언은 듣고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네. 비로소 그 당시는 이제 경성방송국이라고 그랬죠. 예. 서울방송. 예. 지금 이제 KBS죠. KBS 재신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글로 해설을 합니다. 그걸. 아. 우리말로. 아. 이게 어떤 뜻이다. 그래서 알게 돼요. 그리고 태극기 들고 나왔다. 맞아 부르다. 태극기를 몰라요. 태극기 모양을 모르는 사람이 국민을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그랬겠죠. 예. 처음에 동네 유식한 몇 분이 그리면은 그걸 보고 흉내내가지고 이런 천도 없잖아요. 그때 예. 가난했을 때니까. 예. 그 일장기 빨간 예. 그 흰오마로 그 그걸 이제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색칠만 한 거. 예. 그리고 이렇게 저거 예. 그 건곤 저거. 그래가지고 그 그냥 적당히 그래가지고 딱 예. 틀리게 그리기도 하고 뭐 틀려도 몰라요. 대기라는 게 하도 복잡해가지고. 예. 지금도 봐도 뭐가 틀린지 예.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는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꾸로 걸기도 하고 이랬는데, 한때는. 그래서 사실은 만세 부르는 건 그 이튿날 오후부터. 그래서 이제 정치를 퍼져나갔고, 예. 그 당시 그 이광수를 비롯해서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이튿날 오후 되었어야 알게 됩니다. 그만큼. 그 내일 이제 뭐 만세 부르다 하는 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고 네. 그 울었던 건 누구냐? 친일파들이에요. 네. 그 내가 엄청나게 많은 증언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심지어는 그 민주 인사로 유명한 송건노 선생, 네. 동아일보 집필 지내고 한겨레 사장가, 한겨레 신문 사장가. 송건노 선생이 자기도 학생 때 막 슬퍼했대요. 그 8월 15일. 몰랐으니까 예, 전혀. 빵 듣고는. 예. 그 아이 일본 망함이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이랬대요. 예, 예. 그럼 이제 자기는 그냥 걱정한 데 그쳤지만은 막 우는 사람이 많았대요. 아, 학생들 중에. 예. 우는 학생들이 많았대요. 옛날 겁니다. 박정희 죽었을 때 울었던 것 뭐 그런 그렇죠. 것 예.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정한다 뭐 동맹한다 연맹한다 그러면은 좋은 줄 알지만은 이게 세계 사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깨닫길 바란 뜻에서 내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네. 의미 깊은 통곡을 한 사람입니다. 네. 백봉기구 선생이에요. 아, 예. 백봉기구 선생은 왜 울었느냐. 서안에서 5일 전에 알았어요. 일본이 이제... 항복한다는 걸. 연합국 통보를 받아가지고 네. 그게 중국 정부로. 연락 오니까 장례식 정부에서 연락 받아가지고 물론 연안 모토동에도 연락 갔겠죠. 그래서 알아가지고는 서안에 그때 백문김구가 그 섬서성 도지사 네. 성장 집에서 오찬 있어가지고 오찬을 저녁 만찬을 저녁을 먹고 네. 티 타임이 있는데 도지사가 전화를 받고 오더니만은 일본이 항복한답니다. 그 순간에 백문 선생이 기쁘기보다는 눈물이 났다. 안 되는데. 백범 일지에 나와요. 왜냐? 독립군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렇지. 그 외국군이 들어오는 거 뻔해. 뻔하지. 그럼 잘못하면 나라 갈라져. 갈라지면 또 전쟁해. 그걸 백범이 딱 머릿속에 다 떠오른 겁니다. 그 순간에. 그렇지. 여러분, 내일 뭘 생각할까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예. 평화. 남북전쟁 안 하는 거. 그게 최고 안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참 감동적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네. 아, 우리나라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바로 그때는 해방절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해방됐다고 하고 노래도 해방의 노래. 이게 네. 제일 먼저 나왔어요. 예, 예, 예. 예. 여기, 이마수. 예, 예, 예. 가서 나오죠. 네. 조선의 대중들아 들어봐라. 우렁차게 들리는 해방의 나를. 우리 성기자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해방 노래. 8.15 관련 노래. 예. 해방의 노래. 조선의 대중들아 들어보아라. 우렁차게 들려오는 해방의 나를. 시위자가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미래를 고하는 아우성 소리.
근사하잖아요. 정말 해방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걸 금방 못 부르게 해요. 못 부르게. 예, 이 이마도 월북했고 작곡가 김선남도 월북하고 난 뒤부터 이제 은연중에 못 부르게 하면서 교체한 게 뭐냐면 그다음 노래입니다. 네. 그다음 노래도 가사가 나오죠. 네, 해방가. 이겁니다. 박태원 작사, 김성태 우리나라. 한번 선비자 얘기. 예. 해방가.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깊더니 삼천리 이강산에 먼동이 든다. 동포여 자리 잡고 일어나거라. 산 넘고 바다 건너 태평양까지. 아 자유의 자유의 종이 울린다. 이거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우리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한참 불렀어요. 아. 뿐만 아니라 저 가사의 2절에 가면은 네. 여기서는 태평양 건너까지 자유종이 울렸죠. 예. 거기 가면 시베리아 불판까지 자유종이 울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온 그냥 세계 전체가 평화를 다시 일으켰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내 이승만 정권이 단독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늘 내일 부를 해방의 노래 그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흙 다시 만져보자. 네, 한번 보죠. 예. 예. 광복절 노래 예. 흙 다시 만져보자. 예. 이게 바뀌네요 해방의 예. 노래가. 세 번 바뀌죠. 아 예. 이제 세계 중에 제일 못한 게 지금 우리가 예. 부르고 있어요. 광복절 노래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뭐 나쁘지는 않는데 위당 정의봉 선생은 상당히 훌륭한 항일 독립투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봉 선생이 훌륭한 시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은 데다가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한 건데 참 가사 보면 참 앞에 비해서는 너무 이 자유나 민족 그렇죠? 자유 독립 의식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해방절이라는 그 단어가 슬그머니 이승만 정권 들어서면서 광복절로 정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정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금 광복절로 부르는데 저는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광복도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연구소 2대 이사장을 지냈던 그 애국투사 조문기 지난번에 제가 그 분명한 폭파 사건 주인공이었다고 말씀드린 조문기 선생. 그분이 그랬어요. 광복절이 또 아니다. 이건 8.15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글 쓸 때마다 8.15라고 합니다. 8.15, 그냥 8.15야. 우리도 광복도 안 됐어요. 해방은 물론 안 됐고. 쉽게 말하면은 해방된 줄 알았다가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차츰 탈색되어서 해방의 정신을 간 곳이 없고 그냥 마지못해 광복절이라고도 불러주는 광복 여러분 삐쳐졌습니까? 나라 반토막 내가 전향하면서 남북이 지금 그때보다 더 극렬하게 대결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때 원수였더라도 지금은 화해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 어떻게 일본하고는 화해하면서 북한하고는 화해를 안 합니까? 이게 무슨 광복이에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광복절 맞으면서 좀 이런 역사를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네. 예. 그때 영원영 선생이라든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건준을 만들었는데 하지 중장이 들어오면서 건준이 다 유명무실해지고요. 이거요. 이 하지 중장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 9월 그 8일인가? 8일에 인천으로 그 인천에 들어와서 하룻밤 지내고 9월 9일에 이제 서울 오거든요. 네. 그 일성이 네. 포고령 1호가 그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지역을 점령한다. 오키페이션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오랫동안 조선 민족이 노예화되어 있었던 사실 요걸 언급하면서 한반도가 불은 해방된다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미군은
자기들이 들어와서도 한국을 해방시키지 않았어요. 네. 점령하러 왔고. 점령하러 온 거죠. 그리고 불은 곧 멀지 않아서 해방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꼬만 했지. 예. 미군 자체가 우리 해방 시켜줬다고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아무도 우리 해방 안 시켜줬는데 우리만 괜히 해방됐다고 며칠 동안 만세 부르고 좋아했죠. 예. 헌만세 부른 겁니다. 예. 만세 삼장 하면서 좀 반성합시다. 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이 시작됐잖아요. 그 일본 예. 그 총독부 관리들 일본군들 전혀 예. 퇴각하지 않고 예. 한국에 있었고 그냥 그래서 이제 9월 8일에 인천에 와서 9월 9일에 네.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오후에 네. 도착해가지고 그 주황청 지금 주황청이죠. 네. 거기 이제 자기들이 본부를 차리고는 이제 하지가 그 옛날 그 우리 청와대 네. 그 총독이 있던 관사 그리 딱 자기가 들어가고 네. 그 난 주황청 앞에 있는 두 깃발 깃대에다가 한 깃발이 한 깃대가 하나입니다. 하나에다가 일장기를 내리고 네. 성조기가 올라가요. 네. 한국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그대로 일본 관리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맞습니다. 예. 그대로 합니다. 네. 그대로 하고 방송도 일본말로 계속했어요. 8월 16일, 15일 오후 잠깐 하다가 여운형이 얼마나 그 발이 빨랐느냐 하면은 네. 16일에 바로 그 건준 네. 건국준비위원회 예. 청년들 청년 학생들 시켜가지고 네. 빨리 그 방송국 점령하러 가라 해가지고 방송국 경호하러 가라 방송국 경호해가지고 우리말로 방송하게 하려고 제일 먼저 나타난 게 건준 청년대입니다. 네. 경성 방송국을 딱 수입하겠다고 온 걸 그랬는데 바로 일본군이 와서 쫓아내버리고 네. 자기들이 딱 해가지고 도로 우리말 방송을 없애고 일본말 방송으로 돌아가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8.15입니다. 여러분 8.15라는 뭐 하는 것 좀 비교적 정말 좀 똑똑히 알고 기념식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다면 당시 국민들이 예. 우리 민중들이 해방이 됐다고 생각 안 했겠네요. 그래도 만세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만세는 불렀어요. 만세 일본 놈들 계속 예. 활개치고 다니고. 계속하고 심지어는 제가 본 기록 중에 제일 놀란 거는 그 죄수들을 그 감방에 있던 죄수들을 이감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서울에 있던 죄수를 뭐 대구로 보낸다는데 16일, 17일에 그들 이감도 다 시켜요. 아이고. 그러니까 석방도 그 석방한 게 16일이거든요. 네. 정시범 석방한 게 16일이고. 아, 정시범들 석방하죠. 예, 석방했는데 네. 그 이외에 그 일반 죄수들은 이감 그대로하고 간수도 그대로 일본 간수들 그대로 다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8.15입니다. 아. 외군들도 천천히 퇴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있다가, 예. 예, 걔들 다 뭐. 아주 천천히. 예. 이게 이제 이 중국하고 차이점이 중국은 관동군에 이제 중국 대륙에 있다가 네. 이제 소련군이 하도 급히 전진해오니까 일본이 일본 본토로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미 그 오키나와가 점령된 상태거든요. 네. 그 미군에게 네네네. 4월에 점령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본토를 지키려면은 관동군 예, 예. 중국에 있던 군대들 다 일본 본토로 데려와야다 싶어서 급히 최고 속도로 그 후퇴합니다. 네. 온갖 탈 것을 다 하고 이게요 일본이라는 정부도 참 막발리면 국민도 없어요. 거기 중국 대륙에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공무원도 네. 그냥 둬버리고 군인만. 네, 군인. 싸우는 건 군인만 필요하니까. 군인만 전속도로 다 후퇴해가지고, 그, 다, 네. 일본 본토로 가서 하고, 마지막에 배 못한 군인들은 그대로 있다 소련군에다 잡혀서 시베리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군대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게 참 북한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네. 북은 이미 소련군이 일찍 돌아가지고, 16일 때만 네. 뭐 이미 교전하고 해서 네. 돌아가지고는 그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예, 일본군, 네. 일본 사람들이 막 습격도 하고 막 지소 습격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질이 다른 겁니다. 예, 민족의식이 더 강해요, 고구려 정신이. 네. 아.
여기는 뭐 도로 뭐 송별회 해줬다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송별 파티 다 해주고 말이죠. 눈물 흘리면서. 이게 우리의 치욕스러운 8.15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 단독 정부가 예, 만들어지고 김구 선생은 이제 나는 38선에 누워서라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념식사 그런 거 거짓말 기념식사를 비판하시면서 듣고. 네. 이 8.15라는 게 두 개입니다. 일본이 이제 항복한 8.15 한 장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미군정이 들어왔다.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이 이제 그야말로 대통령 취임은 이미 7월 24일에 대통령을 취임을 네. 했어요. 네. 국회에서. 그때 네. 국회가 대통령을 간접 선거 간접했고 그 대통령 된 뒤에 대통령 취임한 뒤에 정부 수립 선포를 8월 15일에 그 중앙청 우리가 말하는 중앙청 네. 앞뜰에서 하는데 아 그때의 풍경을 여러분들이 꼭 떠올려야 됩니다. 이 전혀 그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메가더가 나타나죠. 부부가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이요 참 좀 치욕스러워요. 한국의 안보가 불안하니까 메가더 경호를 탱크가 합니다. 처음에 막 비행기가 그냥 샥 하늘에서 다 정찰한 뒤에 메가더가 탱크 경호하에서 뿡!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탱크 처음 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지나가면 막 뿡! 소리가 나고 그래. 남대 문서부터 탱크 타고 나타나니까 막 그것도 막 무서운데도 환호 지르고 환성 부르고 난리 나죠. 그래 이제 그 원래 11시 하려고 그랬는데 메가더 도착이 늦어가지고 11시 20분부터 이제 대통령, 정부 선포식을 하는데, 아, 이게요, 그 8.15 남한 단독 정부 선포식에서 했던 이승만의 연설, 정부 선포식 연설과 메가더도 이제 답사를 하거든요. 네. 답사를 하는데, 이때 이승만의 연설이 얼마나 그 치욕적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들어보면요. 예. 여기 이제 이 네. 우선에 전혀 그 국민에 대한 그동안에 수고했다든가. 고생했다. 뭐 고통했다. 그다음 그동안에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예. 희생당했고 고생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와 치하 없어요. 난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래요. 메가더에 대해서, 메가더에 대한 찬사를 아주 길게 늘어놔요. 너 그 얘기도 참석까지 해줘서 또 고맙다. 네. 그까지 다 하고는 네. 이제 뭐 자기는 앞으로 이제 정부를 이제 우리가 서가지고 하는데 우리 정부 목적은 뭐냐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 절대 정부가 그야말로 명령이 다 잘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무조건 국민들이 복종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정부 수립 자체가 그 독재예요. 독재. 뭐 민주주의 하겠다는 거 다 뭐 그냥 독재야. 그게 정부 수립 선포식. 네. 근데 저는 이제 놀란 거는 메가더 인사예요. 네. 메가더는. 아, 메가더는요. 네. 아, 그 문장이 하도 멋져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네. 정의의 메가더 축사가. 네, 제가. 본관은. 네. 야, 좀 읽어봐 주시죠. 네, 본관은 40년간 여러분의 애국자들이 외국의 압박의 기반을 벗어나날 그 분투하는 것을 감탄해가며 지켜보았다. 아, 지켜보았다. 자기가 언제 지켜봤겠어요. 네. 뭐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사. 네. 아, 얼마나 듣기 좋아요. 점령군 사령관이. 그리고 그들의 백절불구라는 굳은 결의는 운명과 절충하기를 거부했고. 예. 아, 참.
명문이에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전 세계에 한번 마음속에 박힌 자유의 정신은 영원 불멸하다는 망고 불멸의 진리에 변증이 되었다. 이 맥아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정의의 위력이 용진하는 찰나에 그 정의의 개선은 근대 역사의 일대 비극인 귀국 강토의 인위적 장벽과 분할로 무색해졌다. 분단시키는 거. 이걸로 무색해졌다는 거야. 당신들이 열심히 뭐 했는데. 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다르죠. 왜냐하면 네. 그냥 빨리 당신들이 분말해서 그냥 그 소련군 쫓아내고 북한까지 다 그냥 미국이 점령하게 해달라. 네. 그런 속뜻은 그런데 듣기에는 나라가 분단된 게 참 안 됐다. 얼마나 이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아 이걸 보면 야 참 그 맥아더가 그냥 사관학교 우등생 자격이 있다. 뭐 지금 맥아더를 좋아해서 한 소리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네, 마십시오. 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 봐요. 그 밑에도 이장병은 반드시 파일될 네. 것이고 파일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 더 의미심장해요. 예. 이 뒷말이 국민 여러분이 지도자 뽑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역사는 여러분들 선택한 지도자에 의해서 선택된다. 무서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순간에 막 어떻게 하든 그건 여러분들 뽑았으니까 국민 여러분 책임이다. 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견해요. 예견하죠. 예. 아, 이걸 보고, 이야, 참, 우리는 언제 이런 장군을 가져보느냐. 스타 여러분. 제발 역사 공부 좀 합시다. 네. 예. 장군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예 우리 저 손 기자 그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김기리 선생 글 한번 읽고 예. 선생님 말씀 듣고 예,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김기림. 들과 거리와 바다와 기업도 모두 다 바치어 새나라 세워가리라. 한낱 벌거숭이로 돌아가 이 나라 지주돌 고인은 다만 쪼악돌이고자 원하던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명예도 지위도 호사스런 살림 다 버리고 구름같이 휘날리는 조국의 깃발 아래 다만 헐벗고 정성스런 종이고저 맹세하던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어찌 닭 울기 전 세 번뿐이랴 다섯 번 일곱 번 그들 모른다 하던 욕된 그날이 아파 땅에 쓰러져 얼굴 부비며 끓는 눈물 눈불이 태우던 우리들의 8월 먼 나라와 옥중과 총칼 사이를 뚫고 헤치며 피 흘린 열렬한 이들마저 한갓 겸손한 심부름꾼이고저 빌던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끝없는 노염 통분 속에서 빚어진 우리들의 꿈 이빨로 물어뜯어 아로 새긴 조각 아무도 따를 리 없는 아름다운 땅 만들리라. 하늘 우르러 외치던 우리들의 8월. 부리느니 부리우느니 하나 없이 지혜와 의리와 착한 마음이 꽃처럼 피어 천사들 모다 부러워 귀순하느니라. 내 8월의 꿈은 영롱한 보석 바구니. 오 8월로 돌아가자. 나의 창세기 애워싸던 향기로운 계절로 썩은 연기 벽돌댐이 먼지 속에서 연꽃처럼 혼란이 피어나던 8월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꿈이 다 깨진 뒤에 예. 분단이 되고 네. 민족 내분이 격심해질 때 김기림 시인이 읊은 거거든요. 근데 8.15 78년을 맞은 오늘까지도 네. 이보다 더 좋은 시를 쓴 사람이 지금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시인들은 뭘 하고 내일 여러분 시 하나 쓰십시오. 시인 여러분 무슨 시를 쓰고 있어요? 어? 이런 정권 밑에서 무슨 시를 쓰고 있어요?
1인씩 읽어보면서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일 또 하여튼 윤석열이가 8.15 뭐 광복절 출사라고 뭐 또 얘기할 거 아니야. 또 예. 뻔하죠.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요하다. 북한은 때려 부셔야 된다. 뭐 그런 예. 얘기 하겠지 뭐. 근데 그게 이제 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결국은 핵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 예. 이제 인류 역사에서 그야말로 어쩌면은 기록적으로 처음으로 한반도가 핵전쟁의 실험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걸 지금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핵 터뜨려도 좋다. 그런 각오 아닙니까? 자꾸 들어오고 북도 그냥 또 만들고 뭐 하는 그 아 참 그 어떻게 8.15 78년 만에 이런 시대를 국민 여러분들이 맞아서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잘한다고 박수치는 여러분 제발 반성 좀 합시다. 예. 하신 말씀 더 없으시면 예. 정리할까요? 예. 네. 예. 자, 오늘 임원영 소장님 모시고서 내일 맞게 되는 8.15 임 소장님은 광복절이다 해방이다 얘기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와 뜻을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빼앗긴 해방. 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8.15 78주년을 맞아서 빼앗긴 해방을 되찾자. 이것이 오늘 임원영 소장님의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자, 저희들 내일 8.15를 맞아서 저희들 내일도 중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해병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김병주 국회의원 저희들 초대했고요. 그다음에 안변에 그다음에 내일은 그 김구 선생을 그 나중에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를 때려잡았던 박기서 버스기사 내일 모셨어요. 내일 오십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예. 네.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인데 네, 박기서 예. 선생님이 예. 이 안두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중에 그 이승만 정권에서 호의호식하고요. 또 무슨 박정희 정권 때는 뭐 기업도 운영하고 아, 재밌고 잘 살았잖아요. 아주. 대단한 부자였어요. 네. 군납업을 해가지고. 맞아요. 예, 예. 군납업을 하고. 강원도에서 군납업을 예, 해가지고. 우리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이놈을 나중에 민주화 이후에 우리 버스기사 하셨던 박기 선생님께서 때려잡습니다. 박기 선생님 내일 모실 테니까요. 우리 백은종 대표 같이 나오시니까요. 아, 내일도. 네.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우리 임원영 소장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